그러니까 이게 관용성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렇게 미스샷 나면 공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G430 3주 전에 주문한 드라이버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서 비닐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한 지 3주 기다린 끝에 오늘 받았어요 드디어. 역시 항상 이 새클럽 비닐 벗기는 기분은. 일단 요거를 쳐보기 전에 G425를 3개 먼저 쳐볼게요. 자, 거리는 242, 살짝 투어 쪽 맞았고요. 볼 스피드는 67.5, 헤드 스피드 45.7. 245 정타 들어갔고요. 자, 볼 스피드 68, 헤드 스피드 64.46.4, 발사각 13도. 아, 좀 설맞았다. 아, 그래도 나쁘지. 볼 스피드 67, 헤드 스피드 46.6, 발사가 16. 평균적인 헤드 스피드가 46 정도 나오고 평균 비거리는 한 240. 볼 스피드 68에 헤드 스피드 46. 자, 그러면은 대망의 G430. 일단 딱 썼을 때 느낌은 여기 G410이 있습니다. 아, 410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425보다는 410 느낌하고 조금 더 가깝다. 정타 맞았고요. 자, 지금 사서 처음 쳐보는 거예요. 볼 스피드 67.2, 헤드 스피드 46.4, 헤드 스피드 비슷하게 나왔는데 탄도 13도. 두 번째 타 만에 볼 스피드 69.7, 헤드 스피드 46.8. 헤드 스피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거리랑 볼 스피드가 느네. 보시면은 지금 두 개 친 거 다 이 정타에 잘 들어갔고요. 47. 볼 스피드 68.8, 헤드 스피드 46.8. 이게 골프전은 정확한 헤드 스피드를 감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헤드 스피드에 큰 변화는 없고 볼 스피드는 확실히 올라요. 지금 볼 스피드랑 거리는 확실히 늘고 있어요. 한번 세게 한번 쳐볼게요 이제. 아우, 허리 나갈 뻔했네. 볼 스피드 71.5, 헤드 스피드 46.7. 이 헤드 스피드는 정확히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G410 드라이버고 제가 예전에 썼었던 드라이버예요. 제 거는 아니고 저는 플러스 모델을 썼었는데 이거 지금 친구 거 지금 LST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텐세이 오렌지 6X. 텐세이 오렌지 6X. 볼 스피드는 69.2, 헤드 스피드 47.2. 얘가 제일 낫다. 그냥 가볍게 쳐도 볼 스피드랑 헤드 스피드가 제일 많이 나가네. 근데 샤프트 때문일 수도 있어. 얘가 강한 샤프트라서. 어? 이 샤프트 때문에 내가 그 소리가
별로 세게 안 쳤거든? 야, 확실히 지상공은 소리가. 네 개의 드라이버별 거리는 보신 것과 같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윙했을 때 헤드와 모들에서 오는 편안함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G430의 확실한 차이점은 타감 확실한 손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스팟을 벗어나 토우기에 앉는 경우 손의 피드백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반면 G430 모델의 경우 스팟을 벗어난 피드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감 손맛이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부터 G410, G425, G430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G30은 제가 초보 때 쓰던 채라서 초보 때 스윙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던 채라서 정확히 뭐 그렇게 좋다 맞다 할 얘기가 없고요. G410 요거는 전 G410 플러스를 썼었는데 제가 썼던 드라이버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뭐 관용성이나 방향, 비거리 아주 좋았고요. 너무 좋았는데 크랙 이슈가 있었죠. 저는 10달 동안에 헤드를 2번 교체했어요. 그만큼 헤드 페이스가 얇기 때문에 반발력이 높아서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크랙 가는 일이 많았죠. 저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G4U를 쓰고 좀 저는 그렇게 그냥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냥 쓰긴 했는데 G4U는 뭔가 샤프트랑 헤드랑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고 관용성은 이게 뭐 핑에서 추구하는 게 관용성이긴 한데 어쨌든 미스샷이 났을 때는 크게 관용성은 느끼지 못했고 자 이게 제가 3주 기다려서 나온 G430 드라이버인데 헤드 위에서 봤을 때는 헤드 모양은 G425보다는 확실히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G425보다는 확실히 헤드 모양이 좀 더 날렵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G410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G410이 좀 더 날렵해 보이고요. 뭐 보다 보면은 얘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래도 G410 썼던 드라이버 중에서는 G410이 가장 헤드가 내구성만 좀 강했다면 저는 G410이 가장 좋았던 드라이버입니다. G425와 G430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위에서 봤을 때는 자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G430이 G425는 살짝 좀 모던한 느낌이고 무게감 있는 느낌이에요. 자 G30 요거는 이제 너무 오래된 채니까 해볼게요. 자, 이 G410은 오랜만에 쳤는데도 손에 착착 감기는 게 드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헤드만 잘 안 깨졌으면 요거를 계속 썼을 텐데 G425는 아마 그렇게 정이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 크게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자, 이번에 이거를 딱 방금 비닐 뜯자마자 몇 개 쳐봤는데 정타가 되게 잘 들어가요.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위쪽 토우 쪽이나 힐 쪽에 맞는 게 없고 거의 다 정타로 잘 들어가고 이번에 핑에서 강구한 게 헤드 페이스를 이 사이드 쪽은 9% 뭐 중앙 쪽은 6%를 얇게 만들어서 반발력을 높여서 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고 광고를 했는데 내구성만 괜찮다면 쓰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헤드 페이스를 얇게 만들어서 헤드가 잘 깨지는 문제가 생겨난다면 정말 고가의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410이 가격대가 50만원대였고 G425가 가격대가 60만원대 이번에 나온 G430이 가격대가 70만원 후반에서 80만원 초반으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기존에 쓰던 G425 드라이버 샤프트 여기서 한번 해볼게 G430 드라이버 샤프트 두 개 지금 G425와 G430은 샤프트 호환이 된다고 했어요. 한번 바꿔서 껴서 한번 시타를 해볼게 거리가 자 지금 430 헤드에 173 UOS 샤프트를 껴봤습니다. 볼스피드 몇 나왔을 것 같아? 어? 70 발사가 9도
이게 팅에서 나오는 샤프트가 기본 스탁 샤프트가 알타제이 샤프트가 있고 그 중에서 조금 세게 나오는 게 투어 샤프트가 있는데 전에 나왔던 건 투어 17365S 이번에는 그게 이름이 바뀌었고 투어 2.0이라고 바뀌었고 나왔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이름만. 근데 보니까 그람수가 1g 줄고 토크가 좀 약해졌더라고. 그리고 얘는 라이 각이 다 조절이 돼. 뭐 로프트 각도 조절이 되고 딱 놓으면 요 각도 이 라이 각이 조절이 돼. 핀 샤프트는 지금 딱 셋업 하면서 느낀 게 딱 잡으면 이 라이 각이 굉장히 서 있어 보여요. 다른 거에 비해서 보통 G4U나 G410 느낌엔 라이 각이 한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게 좀 눌러지는 느낌? 자 이렇게 G30, G410, G425, G430을 놓고 한번 비교 시타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아까 못 느꼈던 거 처음에 칠 때 못 느꼈던 거 G430이 스팟보다 좀 토우 쪽이나 팟에 안 들어가도 타감이 좀 더 좋다. 그리고 거리는 솔직히 뭐 이게 막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얘가 확실히 헤드 페이스를 조금 얇게 만들어서 그런지 타감 좀 좋고 일단 그리고 G4U는 딱 셋업했을 때 그렇게 편안한 느낌은 안 드는데 G430은 확실히 좀 셋업했을 때 좀 편한 느낌이 든다. 헤드 모양도 좀 바뀌었는데 사이즈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460cc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헤드 페이스를 보면 G425랑 G430을 놓고 보면 페이스 모양은 조금 더 425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G425랑 좀 더 비슷한 느낌이 들고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410처럼 헤드 크랙이 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비싸진 만큼 드라이버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뭐 한 3-4개월 쓰고 크랙이 가면 또 교환하고 그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핀을 안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스타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번 타구 테스트하러 한번 실외 인도 가서 한번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